안녕하세요. 라크리그실 데니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현재 완료죠. 오늘이 현재 완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은 상태 동사, 동작 동사와 현재 완료의 콜라보입니다. 현재 완료를 배우는데 상태 동사, 동작 동사 개념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혹시 상태 동사, 동작 동사가 가물가물하거나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꼭 먼저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상태 동사, 동작 동사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플러스 pp이고 이 have 다음에 동작 동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read라고 해볼게요. 그럼 딱 느낌 오시죠? 나는 읽었다입니다. 언제 읽은 건지 모르는데 일단 읽은 겁니다. 그렇죠. read는 동작 동사입니다. I have read the book이라고 하면 나는 그 책을 읽었다죠. 읽은 적이 있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을까요? 과거에 했는데 언제 한 건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언제 한 건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지금까지 몇번 했는지, 횟수, 그몇번 했는지를 말해줄 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read the book three times. 나는 그 책을 세번 읽었다. 자연스럽죠? 물론, I read the book three times라고 과거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책을 읽은 때가 매우 멀게 느껴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책을 읽지 않고, 언제 그 책을 읽은 것인지 그냥 듣는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시점을 붙여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 read the book three times in 2008. 이렇게 말이죠. 느낌 오시죠? have 다음에 상태 동사가 오면 어떨까요? 상태 동사 know를 한번 have와 붙여보겠습니다. have known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have 다음에 상태 동사가 오면 뭐뭐 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보통 have 다음에 상태 동사가 오면 그 일이 얼마 동안 벌어지고 있는지 그 기간을 말해주게 됩니다. I have known him for 5 years. I have known her since 2010. 이렇게 얼마 동안 언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for나 since를 써가지고 그 기간을 말해주게 됩니다. 영어 문법책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죠. 감기 걸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had a cold for 2 weeks. 이렇게 문장을 쓰면 지금도 감기가 걸려 있는 거고, I had a cold for 2 weeks.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감기를 나아서 괜찮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동사, 타동사, 비동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의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이 현재 완료도 조금은 쉬워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Rockin' English의 Daniel이었습니다. Peace.